처음 시작은 매직링으로 해줄 거예요. 실을 한번 꼬아서 잡고 안으로 손 집어넣어서 실 가지고 나와. 이 안으로 실을 가져와 주세요. 코바늘로 할 때의 동작을 맨손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 안으로 실 넣고, 잡아당기고, 이 사슬 안으로 실 집어넣어서 통과, 통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첫 번째 코가 만들어졌어요.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첫 코에는 집게나 실로 표시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코. 똑같이 안으로 실 집어넣고 실 통과시키고 통과시키고 짧은뜨기를 하는 거예요. 7컬을 떠주었고요. 이 다음부터는 이랑뜨기로 계속해서 크기를 늘려줄 건데, 빼뜨기 없이 계속해서 이랑뜨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첫 코에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에만 실을 넣어서 이랑뜨기를 해주세요. 빼뜨기 없이 할 거기 때문에 첫코 표시를 해줘야 돼요. 실이나 이런 집게로 첫코 표시를 해주고, 같은 코에 이랑뜨기 한번더 해서 코늘림 해줄 거예요. 뒤에서 실을 넣고, 잡아당겨 뺀 다음, 실 통과, 그리고 여기에 실 통과. 다음번 코에도 이랑뜨기 두 개. 하나, 둘. 다음번 코에도 한 가닥에만 실 통과해서 실을 가닥 다 통과. 같은 코에 실두 가닥 다 통과 주시면 이렇게 이랑뜨기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한 코에 두 개씩 이랑뜨기해서 코 늘림 해주고 올게요. 이렇게 이랑뜨기 한 코에 두 개씩 마지막 코까지 떠주었고요. 그 다음 단에서는 이랑뜨기를 한 코에 하나, 두 번째 코에 두 개, 하나, 두 개, 이렇게 해서 코늘림 해줄 거예요. 첫 코에 마찬가지로 이랑뜨기 실한 가닥에만 통과시켜서 두 가닥 한 번에 통과. 첫코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 코에 이랑뜨기를
하나. 둘. 두 개 넣어줄게요. 그 다음 코에는 이랑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이랑뜨기 둘. 이번 단은 이랑뜨기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 이렇게 반복해서 한 바퀴 다 떠주고 올게요. 마지막 코까지 떠주었고요. 이 다음 단에는 이랑뜨기를 하나하나 두 개, 하나하나 두 개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떠줄 거예요. 첫 코 이랑뜨기 하나, 떠주고 첫 코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랑뜨기 또 하나, 그 다음 코에는 이랑뜨기 두 개 떠주세요. 하나, 둘. 그 다음 코에는 이랑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도 이랑뜨기 둘, 그 다음 코에 코늘림, 이렇게 반복해서 이랑뜨기 하나하나 둘, 하나하나 둘, 한 바퀴 떠주고 올게요. 마지막 코에 이랑뜨기 두 개까지 떠주었고요. 이 다음번 한 단은 한 코에 하나씩 이랑뜨기를 떠서 높이를 올려줄 거예요. 이렇게 판판하게만 해줘도 아이들이 이 위에서 쉬고 자는데 문제가 없는데, 저희 고양이는 어딘가에 턱을 올려놓고 자는 걸 좋아해서 높이를 약간 올려주려고 해요. 첫 코에 이랑뜨기 하나 떠주고 첫 코 표시 해주시고요. 그 다음번 코부터 한 코에 하나씩 이랑뜨기 떠서 높이를 한 단 올려주도록 할게요. 한 바퀴 쭉 뜨고
그 다음번 같이 떠볼게요. 마지막 이랑뜨기까지 해주었고요. 실이 어느 정도 좀 남으셨을 거예요. 이대로 마무리를 해주셔도 좋고요. 남은 실이 있으니까 남은 실로 이 전체의 반 정도만 높이를 더 올려주어도 괜찮아요. 전체가 지금 28코니까 14코 정도의 높이만 올려서 한쪽이 조금 약간 더 높게 만들어주셔도 모양이 괜찮거든요. 저는 올려줘 볼게요. 첫 코에 이랑뜨기 하고 한 코에 하나씩 이랑뜨기를 떠서 14코 떠주도록 할게요. 마지막 14번째 코까지 이랑뜨기 떠주었고요. 마지막에는 15번째 코에 그대로 그냥 빼뜨기 실 가지고 나와서 이 실을 그대로 여기로 넣어주세요. 그 다음 쭉 당겨서 빼줍니다. 이 실은 여기 15번째 빼뜨기 한 거 다음 코에 넣어서 다음 코에 여기 사슬로 넣어서 이 뒤쪽으로 해서 숨겨주면 돼요. 실을 숨기실 때 자이언티아는 이 안에 솜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상태 그대로 실 사이사이로 숨겨주면 중간에 튀어나와서 표시가 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숨길 때에는 이렇게 뒤집은 다음 실 끝을 한 손가락 한마디 정도 잘라서 이렇게 실끝을 비워주신 다음에 요 사이사이로 넣어서 숨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이 끝에서 한번 이렇게 묶어주셔도 되고요. 네. 남은 실들도 같은 방법으로 겉에 천을 뒤집어서 실을 조금 잘라낸 다음 숨겨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고양이 강아지 방석을 완성했습니다. 저희 고양이는 약간 벨벳이나 수면사 같은 보들보들한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안에 수면사로 이렇게 얇게 패드를 하나 떠서 넣어주었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약간의 남는 실로 이렇게 장난감도 만들어봤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아꾸.